코인 얘기가 끝이 없습니다. 국회 윤리자문위가 무려 7번의 회의 끝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명 권고를 지난주에 결정했는데요. 오늘 비명계에선 이런 말도 나옵니다. 김남국 의원 대해서 제명 권고했는데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세요? 국회 윤리위가 적절하게 잘 판단할 겁니다. 국회 윤리자문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 제명에 대해서 이제 권고를 한 거고요. 또 절차적 과정에서는 국회 윤리특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당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는 좀 시간적인 절차적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아직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을 둘러싼 도덕성 논쟁, 네. 논란 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선을 긋고 피해가야 총선을 칠 텐데 김남국 사건을 옹호하고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의 수렁으로 빠지는 듯한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야 되고요. 비명계이긴 합니다만 이현웅 의원 얘기는 제명 꼭 해야 된다고 말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도 지금 겨뤄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새로운 게 계속 다가오고 있고 그 체포동의안을 포기하겠다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미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 상황에도 만약에 실제로 체포동의안이 날라오면 친명과 비명 사이에는 진짜 엄청난 또 굴밑에서의 그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 전초전이 제가 볼 때는 김남국 의원의 징계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윤리자문위원회에서는 징계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리자문위가 어떤 데입니까? 여기는 여당 국민의힘 추천위원만 있는 게 아니라 야당 민주당 추천위원도 같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격론 끝에 논의 끝에 합의해서 징계를 하는데 제명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기 때문에 윤리특위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제명을 결정을 하고 본회의에 올린다고 한다면 본회의에서는 결국 또 키를 쥐고 있는 것은 169석, 168석의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정해져 있는 건데 이현욱 의원이 물론 비명계의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이긴 합니다만 지금 혁신위 활동도 그렇고 비명계에서도 지금 주장하는 민주당의 혁신의 가장 중요한 저는 그 문제도 그렇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다.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국민들 이 시선과 동떨어져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는데 이것들이 부응하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관련된 국민적인 시선은 제명에 동의해 주는 것이 비명계가 볼 때는 맞다고 보는 거죠. 제 식구 감싸기 안 된다 이 그렇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일부 또 친명계에서는 형평성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윤리특위에서 징계가 결정된다면 본회의에 상정했을 때 다가올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사태와 우리가 비견되게 미리 전초전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뭐 방송 준비하면서 일부 기사를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 뭐 김남국 의원에서 뭐 8월 민주당 위기설 뭐 이런 제목도 있던데 뭐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정말 친명계에서 약간은 좀 제명 쉽지 않다 뭐 이런 해석이 좀 나오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 제명은 개헌하고 준하는 이 그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적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이 제명이 의결이 되는데 지금 뭐 1948년에 제헌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 75년째 국회가 운영되는 동안 딱 한 번 제명됐거든요. 예. 1979년에 민주화운동에 그 앞장섰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이제 제명이 된 겁니다. 당시는 이제 군부 독재의 어떤 탄압이다 이렇게 이제 그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번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만약 제명이 현실화된다라면 국민 대표자로서 국회의원이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가,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김남국 의원은 소속은 지금 무소속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오랫동안 활동했고 여전히 더불어민주당과의 어떤 교감 속에 있기 때문에 예. 당의 어떤 주류인 친명계가 돌아서거나 또는 비명계가 똘똘 뭉쳐서 돌아서고 중도 성향 의원들까지도 돌아서야만 이 제명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명이 과연 가능할까 현재로서는 좀 회의적인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 민주당에서는 김남국 의원만 코인했냐 이렇게 이번 주말부터 지난 주말부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말고도 코인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진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제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김남국 의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권영세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누적 구매 금액이 10억 원 이상의 거래 횟수가
400개 이상이며 심지어 장관 재직 시절에도 가상 자산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으로서 청렴과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결격 사유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 얘기 그대로 민주당에서는 아니 권영수 장관도 장관이라면서 코인 투자한 거 아니냐, 코인 거래한 건 이거 문제 아니냐, 뭐 꽤 총공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의 직업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본분을 수행해야 될 때, 상임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직무 수행을 하는 시간에 왜 코인 거래를 했느냐는 것이거든요. 뭐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수사의 영역이니까 뭐 여기서 다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만은 예. 저는 이런 같은 기준에서라고 본다면 권영세 장관이라든지 예를 들어 김홍걸 의원이라든지 과연 이렇게 누적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나 되고 저렇게 400회, 100회 이상의 거래를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퇴근 시간 이후에, 퇴근 이후에 아니면 정말 업무 시간에 이런 거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횟수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뭐 저는 그렇다 해서 뭐 김남국 의원의 어떤 징계에 대해서 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같은 기준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도 잣대를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저는 앞으로도 국회에서 이런 부분 샅샅이 뒤져가지고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의 직업 본분을 다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한 어떤 징계 결정을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해명은 보시는 것 같아요. 권영세 의원 얘기는 뭐 예약 거래를 걸어놓은 것도 있고 본회의 중에 뭐 일할 땐 거의 투자한 적 없다. 김원걸 의원은 아버지 김대중 전 대통령 상속세를 위해서 투자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현정 의원님 좀 더 네. 냉정하게 보면 이게 김남국 의원 건은 김남국 의원 건대로 하면 되고. 이 권영세 의원, 김원걸 의원이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다면 건건이 다 이제 들여다보면 되는데 이게 마치 또 김남국 의원 얘기 나오니까 뭐 권영세 의원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타기 논쟁되면 본질은 또 온데간데 없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전형적인 정치권에 잘하는 물타기가 우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코인 투자 뭐 상임위 본회의 때 그다음에 액수 뭐 다 거짓말 등등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의 본분에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 코인 거래는 우리나라 600만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 거래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 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나중에 이게 좀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상임위 시간이나 이럴 때 했다라면 이것도 문제 삼아야죠. 자, 그런 것이고 특히 또 저는 김홍걸 의원이 입장을 내면 상속세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걸 했다는데. 근데요, 제가 보니까 김홍걸 의원은 지금 서초, 강남에 집 두 채, 마포에 집 세 채나 있습니다. 그 재산도 뭐 거의 100억 대 가까워요. 근데 그 17억 지금 동계동 집 그 상속세 못 내서 코인했다는 게 이게 합리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집 하나 팔면 되잖아요. 근데 팔면 되는 거 갖다가 굳이 왜 상속세를 내자고 지금 집을 저 뭐 코인을 했다는 게 이게 맞대가 맞는 겁니까? 더군다나 그동안 보면 김홍걸 의원이 정말 아버지 배경으로 해서 국회의원 했는데 지금까지의 국회의원 생활을 보면 정말 아버지 명예에 상당히 저는 누를 끼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정말 반성도 못하는데 지금 와서 또 이렇게 당에 다시 복당도 하고 또 이 코인까지 거래된 거 보면 왜 이런 것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조금의 명예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는 본인이 좀 결단을 해야 되는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남국 의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데 여당의 반박과 해명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여기까지 정치권 이슈 잠시 정리를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뉴스탑10 1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